헬로 헬로. 어서. 여러분, 단 코우시는 분. 장공 오시는 분? 저 지금 피자 1인 피자하고 치즈볼 먹고 있어요. 장공 오시는 분? 보자. 단공 티켓팅 25일 오후 2시 유남쌤 치킨 티켓팅 성공하면 무조건 갈 거예요. 성공하실 겁니다. 진짜 가고 싶다, 유유유유.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가야지. 몇 곡 하려나? 아, 열 몇 곡? 저 그때 시험인데 빼고 갈게요. 참 어른. 다 자석이니까 1열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, 여러분. 왜 못 가? 셀리스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크리스마스는 머드와 함께. 오후 6시에 시작하니까 얼마 정도 하려나? 학교 때문에 못 가요. 학교 빼. 시험 보지만 머드 보러 갑니다. 오케이. 게스트. 할 수 있습니다. 학교 빼라면 빼는 게 맞는 거지, 그럼. 이끼 불러주시면 감. 잘 모르겠네요.
근데 오셔야 돼요. 알바 그만두고 갈게요. 오케이. 저 축구 안 봐요. 아, 뒤에 인형 보이나요? 제가 인형을 모아놓고 찍을 일이 생겨가지고 인형 뒤에 다 모아놨어. 시험 있는 사람 시험 빼고, 알바 있는 사람 알바 빼고, 학교 있는 사람 학교 빼고, 회사 있는 사람 회사 빼고 오셔야 되는 거 알죠? 저는 한 서너 시쯤 자는 것 같아요. 아, 작업실 공사가 계속 약간 미루다가 내일 끝날 것 같아요, 아마도. 내일 이제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. 학원 빼기 쌉 가능, 진짜. 아, 내일 지금 좀 많이 추웠어요. 울산에서 서울 가기. 크. 전북, 와, 여기서 내가 제일 멀리 온다 하는 사람 없어요? 내가 제일 멀다. 울산, 강릉. 가면 저 가면 창원에서 가요. 와야지. 가면이 아니라 이제 강릉에서 와야죠. 광수에서 갈 수 있으면 가요. 갈 수 있으면 가는 건 또 뭡니까? 와야죠. 김해, 대전, 일본? 대전. 부산. 나도 부산 샀을 때 서울 공연 보러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. 4차원에 살아서 차원을 건너가야 돼요. 조심히 오시길 바랍니다. 꿈에 7번 나왔어요. 와우. 엄마한테 엉덩이 맞아가며 갑니다. 엄마도 이해해주실 거예요. 제가 오라고 했다고 하세요. 대구 때 창원에서 갔어요. 와. 아. 근데
엄빠 설득 어떻게 해야 하죠? 제가 오라고 했다고 하세요. 그러면 설득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. 저 목 아파요. 가도 돼요? 코로나 검사하시고 코로나 아니시면은 와서 박수 열심히 쳐주세요. 머천다이도 다 팝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대출 끼고 갈게요. 대출 있으시면 대출 끼고 오는 건 좀 집입니다. 내일이면 드디어 작업실 공사가 끝이 난답니다. 평생 낼 목소리 단콘에서 다 낼게요. 기대하겠습니다. 제 목소리보다 더 커야 돼요. 콤비네이션 1인 피자예요. 대왕 뉴뉴이 들고 발광할 건데 꼭 저 알아보셔야 돼요. 대왕 뉴뉴이 꼭 알아보겠습니다. 뉴뉴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. 파이팅! 방금 들어왔는데 공연 있나요? 네, 25일날 티켓팅 하셔야 돼요. 아, 잘 먹었다. 시험 제끼고 가야겠다. 그럼 그래야지. 덕분에 실기 합격했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아, 방구경. 이제 방구경 내일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공사 끝나가지고 지금은 너무 더러워요. 공사가 아직 안 돼가지고 2시에 학교 있는데 오케이요. 빼. 저는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25일 날 2시 알죠? 바이바이.